JYP 엔터테인먼트 이하 JYP 소속 신인 가수 니즈오 니즈오가 일본 최대 통신 기업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새 프로젝트를 출시했다. 일본 현지 언론은 10일 소프트뱅크가 확장현실 아과 가상현실 비아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니즈오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하는 신 프로젝트 니즈오랩 니즈랩을 시작한다. 니즈오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춘 콘텐츠로 팬들과 소통하고 또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지는 노래와 퍼포먼스로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소프트뱅크는 니즈오랩 출시뿐만 아니라 니즈오가 4월 발매를 예고한 일본 싱글 2집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팝핀 쉐이킹 팝핀 쉐이킹 을 니즈오랩 TV 광고 음악으로 선정했고 밝은 에너지를 가득 머금은 멤버들의 퍼포먼스도 함께 전국 방영하며 현지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 아울러 니즈오는 오는 20일 팝핀 쉐이킹 음원을 선공개한다는 깜짝 소식을 전해 팬들을 더욱 기쁘게 했다. 멤버들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드리자는 곡의 메시지와 신나는 안무로 여러분에게 활력을 드리고 싶다. 이번 퍼포먼스는 박진영 PD님의 조언을 기반으로 만들었고 따라하기 쉬운 재미있는 동작이니 많은 분들이 우리를 보고 같이 춤춰주셨으면 좋겠다며 들뜬 마음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최근 유명 브랜드와의 대형 컬래버레이션을 잇따라 전개하면서 강력한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다. 두 번째 싱글 앨범 더블 타이틀 곡 테이크 어 픽처, 테이크 어 픽처는 일본 코카콜라 CF의 등장에 톡톡 튀는 매력을 내세워 사랑을 받고 있고 니즈오는 광고 모델 자리까지 꿰차며 역대급 인기를 구가 중이 또한 최근 글로벌 패션 브랜드 H&M의 아시아 엠베서더로 발탁돼 신인 걸그룹으로는 이례적으로 일본을 비롯 아시아에서 진행하는 광고를 2021년 봄 여름 캠페인 H&M 니즈오 H&M 러브즈 니즈오는 오는 18일부터 중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8개 지역의 약 500개 H&M 매장에서 펼쳐지고 이는 일본에서 개최하는 H&M 캠페인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손꼽힌다.